이거 배가 고픈데? 할아버지, 먹을 걸 잡아올게요. 분명히 이 근처에 있어. 새운탕을 해먹을까? 아니, 튀김부터 다 해먹어야지. 어? 웬 괴물이지? 이 괴물도 고추가 달렸는지 한번 볼까? 어? 없네. 잡은 고기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 괴물아! 어머, 얘 봐! 이상하게 생긴 꼬마가! 이 괴물아, 덤벼라! 내가 상대해 주마! 좋은 녀석이! 어디 혼자나 봐라! 잠깐! 내가 졌어! 난 사람이야! 어? 뭐? 사람? 어? 얘 좀 봐! 너 사람 지금 너무너무 이상하다! 하지만 넌 어딘가 나하고 다른 것 같아! 넌 남자고, 난 연약한 여자 아니겠니? 여자? 네가 바로 여자야? 그래! 너 여자 처음 보니? 사람도 처음이고, 여자 본 것도 처음이야. 여잔 정말 희한하게 생겼다. 뭐가 희한하게 생겼어? 어? 아, 이게 뭐야? 꼬리가 달린 네가 이상하지? 어? 어? 무슨 사람이 엉덩이가 가슴에도 붙어있냐? 근데 이 괴물은 뭐야? 네가 잡아 타고 다니는 거야? 이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는 거야. 여자를 만나다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지. 장계는 여자한테 가는 거라고. 나도 장계 갈 거야. 너 우리 집에 갈래? 그래. 그래, 빨리 와. 이상한 녀석이지만 쓸모가 있을지 몰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여자를 만나면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랬어. 그래? 옛날 집이구나. 할아버지 보세요. 여자를 우리 집에 잡아왔어요. 저건 드래곤볼이다.
할아버지한테 손대지 마. 이건 할아버지 유품이야. 여자가 만지면 안 돼. 뭐? 할서꾼 가르쳐줄게. 어? 할아버지다? 너도 갖고 있구나. 이건 말이야 드래곤볼이라는 거야. 드래곤볼? 그래. 이 드래곤볼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알 수 있었어. 오. 옛날 책을 보고 알아낸 건데 이 구슬의 이름은 용의 구슬, 즉 드래곤볼인데 원래 일곱 개가 전부이고 그 안에 별이 한 개부터 일곱 개까지 들어있는 게 특징이지. 이 일곱 개의 드래곤볼을 전부 모아 주문을 외우는 말이야. 용의 신이 나타나서 어떤 소원이든 한 가지 소원을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야. 와, 굉장하구나. 혹시 뻥 아니야? 뻥이긴. 네 할아버지 것은 별이 네 개든 사성고, 내 것은 오성고야. 봐. 어? 정말인데? 넌 그럼 이걸 찾고 있었니? 그래, 일곱 개 전부를 찾으려고 해. 넌 무슨 소원을 빌려고 그러니? 여왕? 떡볶이? 순대를 달래려고? 내 소원을 한번 말해볼까? 드래곤볼을 다 모은 다음 용신에게 아주 멋진 애인을 소개시켜달랄 거야. 애인? 애인이 뭐야? 애인도 모르니? 남자, 멋진 남자 말이야. 남자? 나 같은 남자? 어쭈, 놀고 있네. 나에게 달린 하얀 백마를 탄 왕자님 같은 그런 멋진 남자를 난 만날 거야. 너 이 자성구 나 줄 수 없겠니? 안 돼! 이건 할아버지 정상이야! 네가 그걸 내게 주면 조금 만지게 할게. 피! 응가는 지저분한 엉덩이 만지고 싶지 않아! 이 녀석이라면 내 보디가드로 딱 알맞아. 얘! 얘? 난 얘가 아니야. 내 이름은 손오공이야. 손오공? 참 예쁜 이름이다. 난 부루마라고 해. 부루마? 구루마가 아니고? 부루마! 부르만지 구르만지 아유 그 되게 헷갈리네. 아유. 아, 우리 너랑 나랑 나머지 구슬을 찾으러 갈래? 구슬을 찾으러 가? 어디로? 렛츠고! 이제부터 즐거운 여행이다. 다른 구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가? 어? 이건 드래곤 레이더야. 드래곤볼에선 작은 전파가 흘러나오거든. 그 전파를 감지해내는 거지. 다음 볼은 사척으로 약 1200킬로야. 가자. 걸어서? 넌 나만 따라와. 이만하면 장소는 적합한데. 몇 번이더라? 8번인가? 호이 포이 캡슐! 어? 와, 굉장한 요술이구나. 너 요술쟁이지? 뭐, 호이 포이 캡슐 정도는 도시에서는 기본이야. 불만 왜 갑자기 쓰는 거야? 금세 올게. 도대체 어디 가?
가려고. 같이 가자. 정말 교나구나. 숙녀가 그렇게 말하면 눈치도 못 채니? 오라, 쉬하러 간다 이거지. 근데 왜 저렇게 멀리 가지? 드래곤볼을 다 먹을 거고 세계 정복은 내 눈앞에 있는 거다. 부르마, 왜 자꾸 깊은 산 속으로 들어와? 오늘 밤은 여기서 자는 거야. 집도 없는데? 집은 내가 지을게. 집을 지어? 호이포이 캡슐! 진짜 집이 생겼네. 자, 오고가 빨리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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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냐, 생시냐. 부르마는 요술쟁이구나. 어? 아니, 나 닮은 저놈은 뭐 하는 거지? 옛날에 유행하던 노래야. 아, 몸도 피곤한데 목욕이나 해야지. 너도 목욕해야지. 목욕? 목욕이 뭐야? 이걸 어떻게
어떡하지? 옳지. 옳지. 너 까불래? 자, 빨리 일어나. 일어나. 자, 목욕탕을 향하여 앞으로.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너 진짜 목욕 안 할래? 안 할래. 진짜 안 할래? 안 할래. 너 그거 빨리 올려. 너 진짜 목욕 안 할래? 목욕 안 할래. 우와, 넌 위에도 엉덩이가 두 개씩이나 붙어 있구나. 뭐? 아, 이 멍충아, 엉덩이가 아니고 이건 가슴이야, 가슴. 너 지금 도대체 몇 살이니? 내 나이 14살. 14살? 넌 나하고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 나가! 어휴, 여잔 도대체 모르겠는걸. 오붕이 어디 간 거지?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아, 저녁 식사거리 잡아왔어. 아!
보증 돌인데.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거북이 살려. 거북이 살려. 아이고, 죽겠다. 너 혹시, 너 부르마지? 너 정말 거북이가 돼버린 거냐? 부르마! 부르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오공아! 어? 어휴, 아니었구나. 웬 바다 거북이니? 몰라. 소금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미역도 있으면 같이요. 어, 알았어. 바다 거북이가 여기까지 웬일이니? 실은 토끼간을 구하러 왔다가 친구들과 떨어지게 됐고 1년 동안 바다를 찾으러 걸어다녔어요. 자, 먹어. 바다라면 남쪽으로 150킬로나 가야 돼. 난 그 먼 곳까지 못 가요. 난 죽게 된 거군요. 걱정 마. 우리가 바다를 데려다줄게. 그, 정말이요? 너무 염려 말라고. 어, 쓸데없는 시간 낭비야. 앞으로 30일밖에 시일이 없어. 난 갈 거야. 불쌍한 거북이를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자, 뽑혀.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해.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굴도 내밀지 마. 오공아! 이 바보 딴놈아! 어, 아니지. 손오공 저 녀석을 보내면 드래곤볼 4성구를 놓치게 되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 가냐? 그 바다 거북이 내가 즐기는 음식이다. 놓고 가거라. 드래곤볼도 같이. 이거 이제 난 죽었다. 난 죽고 말 거야. 오공아, 빨리 거북이 줘, 빨리. 빼롱, 안 되지롱, 빼롱. 아니, 이 꼬마가 안 된다고. 그럼 내놈부터 식사해야겠다. 잠깐! 부르마, 가위바위보 하자. 갑자기 웬 가위바위보야? 아, 글쎄 하자니까. 가위바위보! 와, 내가 이겼다! 글쎄, 내가 저놈을 가위바위보 공포 설치할 거야. 가위바위보 공포로 날 처치해. 웃기는구나. 야! 르렁, 르렁, 가위바위보! 헌법이 뭔가를 보여주겠다! 역시, 야오! 내가 칼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가위바위보 본법에 죽다니. 이야, 정말 넓은 강이다. 강 좋아하시네. 바다다. 내 고향에 온 거야. 이야, 오, 기분 좋다. 아유. 넌 넓은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은혜를 갖고 싶으니까요. 네. 은혜 좋아하시네. 미안하니까 너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지? 거북아, 잘 가. 아유, 감사합니다. 잘 가. 이럴 줄 알았으면 수영
행복이나 가져오는 건데. 그 등에 노일 태우고 오잖아. 자라, 자라, 가라. 아이, 빨리. 아이가, 네. 나 앞서 수고했다. 네, 방문 안 내먹어라. 아이, 아이. 저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거북이를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자네들인가?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 거북나라 신사인 무천도사이시다. 예, 이 도련님이십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선물로 가면서 뭘 드리고 싶은데? 선물이요? 불사제요, 나라! 어, 할아버지, 뭐가 나온다 그러세요? 어, 그러세요? 불사조를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했는데. 불사조는 식중독으로 죽었잖아요. 그렇지, 내 건망증. 불사조도 죽어요? 그렇다면 멋진 인공위성 자가용을 한 대 줄까? 뭐라고요? 인공위성 자가용이요? 그래. 곤도나 나 나라. 저렇게 큰 솜사탕을 어떻게 먹어요? 저 곤도는 도령에게 주겠어. 저 곤도를 타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지. 우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이죠? 단지 이 곤도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탈 수가 없다. 착한 사람만이 탈 수가 있다니까. 내가 시범을 보이지. 으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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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잡을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신사님. 어, 대단한 숨쉬군. 신사님, 나도 저런 거 하나 주세요. 이 꼬마 아씨도 널 도와줬느냐? 아, 아니에요, 전혀. 어, 내가 소금을 떠다 줬잖아. 아, 그렇군요. 예, 맞아요. 곤도는 하나뿐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건 어떤가? 100년 전에 바다 밑에서 지은 건데. 우와, 뭐 이렇게 큰 진주가 다 있어? 어? 어? 아, 드래곤볼이다! 아. 갖고 있지? 별이 세 개니까 삼성구다!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아, 고맙습니다! 이 집이 맞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리 오너라! 죽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경 씨,
돈이나 먹을 거라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제발 제 딸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오령? 오령이 아니잖아? 자, 먹어라. 너도. 오룡은 이 근처에 사는 변신 요괴지. 때문에 진짜 모습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무서운 녀석이야. 오늘 정오에 내 딸을 데려온댔어요. 오늘 12시에 말이에요. 왜 데리고 간대요?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지. 뭐라고요? 얘를 아내로요? 만일에 도망을 치거나 그 말에 응하지 않으면은 마을 사람들을 전부 잡아먹겠다는 거야. 그런 녀석은 혼내서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어림없는 소리야. 이상하다. 자, 할아버지, 혹시 이런 구슬 갖고 있지 않아요? 에? 있지. 어딨어요? 어? 내가 갖고 있는 구슬이랑 똑같네. 이성구다. 할아버지, 이 구슬 우리한테 주세요. 안 돼. 내가 얼마나 아끼고 간직해온 구슬인데. 이 구슬을 주시면 제가 오령이란 괴물을 잡아 없애겠습니다. 네. 너 같은 꼬마가? 너 같은 꼬마 주제에? 꼬마꼬마 하지 마세요. 있는 꼬마 기분 나쁘니까요. 아,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날 좀 보세요. 카페 이런 때 오줌이 마렵지. 내 모습이 무서운가 보죠? 놀고 있게요. 몰라요. 엄마 미치겠는가? 둘이 씨.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고추가 넌 어제 내가 청춘으로 온 그 여자가 아니잖아. 아이고 시원해라. 아니 와요. 내가 누리가 맞다 와요. 난 속이다니. 넌 누구냐? 아왕 로봇으로 변신을 했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볼이야,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어? 돼지 새끼 아니야? 개미를 변해서 도망가려면 이번엔 밟아버릴 거야. 들켜버렸군. 고맙소. 약속한 대로 이 구슬을 받아요. 고맙습니다. 제주는 선호공이 부리고 수입 네가 갔냐? 치, 넌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야? 기분이 좋은데? 이제 드래곤볼은 세 개만 찾으면 돼. 그런데 오룡은 왜 데려가자는 거지? 오룡은 변신 수 있는 애잖아. 우리 여행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난 싫어. 여행은 정말 귀찮단 말이야.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 거야? 아직 멀었어. 더 가야 해. 프라이팬 산이 있는 그 근처야. 뭐라고? 프라이팬 산? 오룡이 넌 왜 놀라니? 프라이팬 산에는 굉장히 무서운 우마왕이 살아. 우마왕인지 우렁인지 이 손오공이 처치해 줄 건데 뭘. 난 싫어. 무서워 싫어. 거기로 변해서 도망가야지. 라이언.
좋다. 아이고, 알지? 여기 숨으면 안 되지. 좋아. 아, 좋다. 어? 오룡이가 안 보이잖아. 아, 걔? 아마 도망갔을 거야. 뭐? 오룡이 어떻게 찾지? 오룡이가 어디 갔지? 아, 오룡이한테 좀 삐삐캔디가 있지? 삐삐캔디가 뭔데? 그건 설사약이야. 아, 우리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삐삐삐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봐라, 가자. 너 놀리면 혼날 줄 알아? 네롱.
그래, 저 산을 넘어야 프라이팬산으로 갈 수 있어. 서둘러야지. 아, 더 이상 못 가겠어. 배고프고 졸립고. 오룡아, 우리 저기 가서 잠시 쉬었다 가자. 뭐 안 돼. 빨리 가야 돼. 일어나. 절덩어리 부활이 폐차 시키랄 때 시키는 건데. 왜 그러단 말이에요? 뭐야 넌? 나는 이 황야의 하이에나 야무치다. 내 이름은 손오공이다. 아, 야무치가 멸을 치고 부활이 그러고 보니 불알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고추가 달려 있겠네. 고추?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오고 싶으면 돈이나 호이포이 캡슐을 내놔라. 호이포이 캡슐을 내놔라. 야무치, 왜 사나이 가는 길을 막으러 드느냐. 비켜라. 넌 겁도 없는 또라이구나. 겁 없는 녀석들. 돌아가신 우리 선호반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선호반이라면 격투술의 제1인자 천하무적 도사가 아니냐? 어서 꺼져라! 선호반에게 손자가 있었다니. 오랜만에 적수를 만난 것 같다. 낭아 풍풍권을 보여주마. 아이야, 너 이게 무슨 곤법이니? 안딸이 후리기 곤법이다. 뭐? 아, 안딸이 후리기 곤법? 대단한 놈이군. 낭아 풍부꾼을 더 맛보고 싶으냐? 한번 겨루어 볼 만한데. 좋아. 가위, 가위, 복! 권법이다. 가위바위보 곰법에 미인계까지 동원했다. 이게 드래곤볼이라는 거야. 아유, 왜 이렇게 코가 가려워. 꼭 독수리 알처럼 생겼다. 이제 세 개만 찾으면 돼. 에? 드래곤 볼이다. 드래곤 볼. 아니 이 구슬이 뭐가 대단해서 그런 데 가냐고. 일곱 개만 다 찾아내면 이 드래곤 볼은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준대. 거짓말. 나도 드래곤볼의 전설을 알고 있다. 저놈들이 잠들면 들어가서 빼앗자. 좋아요. 아야야야. 호야. 아이고, 나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왜 그러세요? 봐라,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걸 봤다. 아이고, 나도 좀 봐야지. 나도. 시퀄! 넌 보면 안 돼! 그래, 저놈들이 마지막 세계까지 다 찾아놓으면 그때 덮쳐서 몽땅 빼앗는 거다. 구하라, 무섭다면서 저럴 수가 있니? 네, 그러게요. 야, 빨리 와, 빨리. 우와, 굉장한데? 우마왕이 사는 저 후라이팬산 일대는 화산 연기가 항상 둘러쳐져 있어. 사원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어렵겠는데? 우마왕이 나타날지 몰라. 더 가면 안 돼. 그 우마왕이란 도대체 어떤 자니? 아무튼 무서운 놈이야. 악마 중에 제왕이니까. 그럼 저 산에 있는 성이 우마왕 성이냐? 그래. 저 속에는 금은 보화가 잔뜩 있어. 그걸 노리는 자들이 수시로 가지만 모두 우마왕에게 죽고 말았지. 어? 나머지 드래곤볼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쪽에 어떻게 가지? 잠깐 기다려. 내가 정찰하고 올게. 첫 번째 드래곤볼이 프라이팬산에 있는 게 분명하구나. 맞아요. 고마들아,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아, 우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요. 그렇고 말고요. 네. 너희들 말이다, 혹시 애처럼 가슴이 이렇게 나온 계집아이 못 봤냐? 아이, 못 봤는데요, 마왕님. 네. 거짓말 마! 우와! 너희들이 내 딸을 해친 게 틀림없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예. 왕자도 못 만나고 죽는구나. 웬풍대이가 날아드는 거냐? 우마왕, 내 영광을 받아라! 이, 저, 예.
어디 방비야? 아, 왜 무섭냐? 아,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이고, 용서해줘요. 아니야, 에? 거북나라 신선에게 받았다. 왜? 거북나라 신선? 무천도사 말이냐? 그렇다. 무천도사는 나의 스승이다. 꼬마야, 무천도사님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시냐? 거북바다 마을에요. 야, 됐다. 무천도사님만 모셔오면 저 무서운 불을 단번에 끌 수가 있지. 아니, 무천도사가 어떻게 더 무서운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죠? 네, 부탁이 있다. 그 근두를 타고 가서 잽싸게 무천도사님을 모셔오라. 그럼 이런 조회공벌 있죠? 찌찌가 화끈을든 구슬 아니냐? 무천도사님만 모셔오면 주지. 오케이. 아, 그리고 내 딸인데 이 아이를 찾아주겠니? 네, 알았어요. 오공아, 빨리 총알같이 갔다 와. 네가 찢지 맞지? 네가 날 어떻게 알아? 우마왕님이 널 찾아. 혹시 너 날 유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유괴? 유괴가 뭔데? 어서 내 근두원에 올라타러 가자. 뭐라고? 어서 가자. 어서 타. 이 솜사탕에 어떻게 올라타니? 다 먹고 가자. 어서 타라니까. 아 참, 너 마음은 깨끗하니? 염려 마, 수세식 변기처럼 깨끗하니까. 자, 빨리 타. 어서 타라니까. 아이고, 기운 없어. 왜 그래? 꼬리를 잡지 말아줘. 난 꼬리를 잡히면 힘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 손오공의 약점은 꼬리에 있구나. 왜 안 오는 거야, 이젠. 불안하다. 그의 부활은 내가 가야 되는 건데. 아이고, 꼬마 들어가는가? 할아버지, 오래간만이에요. 야, 그 뒤에 있는 애는 누구냐? 우망 딸이에요. 뭐라고? 우망 딸? 정말?
뭐라고 해요? 응? 찌찌? 무슨 놈의 이름이 그러냐? 찌찌 이름이 어째서 그래요? 그래, 무슨 용건을 왔냐? 할아버지, 밭조선 갖고 계시죠? 응? 밭조선? 아니, 한 번 붙이면 태풍이, 두 번 붙이면 벼락을 일으키고, 세 번 붙이면 소나기를 불러내리는, 아니, 그런 부채라는 건 알고 있는겨? 프라이팬산 우망성이 둘러쳐진 악마의 불을 꺼야 해요. 악마의 불? 우마왕이 악마의 불 때문에 구성에 들어가서 살지 못해요. 그 속엔 드래곤볼이 있거든요. 그래? 그, 너 이리 와. 그동안 어렸다, 날랐다, 어렸다, 이놈이. 먼저 본 뗏목 도치로 썼다가 날라가 버렸잖아요. 응? 응. 그렇구나. 호공아, 화초선 어때? 어이, 참, 아유. 드래곤볼 잡는 것도 이제 끝장이네. 도사님을 모셔가지 않으면요, 구루마, 오령, 우망한테 죽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그 프라이팬선 악마의 불을 몽땅 쓸어내버리겠다. 할아버지가요? 그럼 내 사전은 불가능이란 없다, 나플레옹.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어, 거북아 가자. 어, 나가. 오공아, 나가. 저번에 만났던 부르마가 있어요. 갔다올게. 무천 도사님은 마음이 검어서 이 군도를 달 수 없을 텐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같이 가려고 해도 병 들고 늙고 머리가 돌다 가리라. 난 원형 거북이 타고 가려고 한다. 거북아! 어젯밤에 무천 도사님께서 잡아먹었잖아요. 아유. 참 웃기셔. 어떻게 되셨나봐. 아이고 참 도사님. 자, 할 수 없다. 에야, 너라도 타고 가야지. 가야 됐다. 자, 출발. 너 왜 안 가? 너 왜 안 가? 너 갈래 안 갈래? 갈래? 갈래 맞을래? 갈래 맞을래? 똑바르게. 안 달러. 달러. 빨리 달러. 달러. 왜 때려? 달러 왜 말이냐? 엄마야. 5분만 더 기다려 보겠다. 그 녀석이 안 오면 너희들을 잡아먹고 말 텐다. 찌찌 왔구나. 아버지! 까불지 마. 왜 때려? 그래, 임마. 아까 네가 그럼 아까 잘했다, 임마. 딱 들어가. 아이고, 무천 도사님. 까불지 말아, 그래. 걸리는 게 맞냐. 잠깐만. 어라, 어디 가는 거야? 아이, 기다려라.
저기 짓도 안 버렸어. 나? 앉아 앉아. 어? 앉아봐. 살 거 좋은 일이야. 응? 아유, 제 무천도사님 안녕하십니까요? 아이고 참. 도사님 정말 저 악마의 연기를 싹쓸이 할 수 없습니까? 예? 문 잡지? 그럼 저 악마의 연기 좀 쓰리고에 따따블로 싹쓸이 좀 해주세요 도사님. 예? 너 고소 치냐 임마? 자네는 욕심을 부리고 사람을 해친다고 평판이 좋질 않아. 저 악마 연기를 쓸어버리고 내 성만 찾을 수 있다면요 보석도 버리고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습니다요. 냄새 좋고. 아하, 그건 그래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야야, 야, 갑자기 일어나면 되냐? 어? 아이고 정말. 어, 저 사람 참 웃긴 사람이야. 능글 맞아가지고. 좋아 좋아. 내가 악마 분량 싹 뜯어줄게 내가 그냥. 예. 몸속에 잠재있던 에너지를 우측해서 한꺼번에 방출해내는 무천도사 말의 특기야. 이거 안 되겠다. 에이, 가라, 뭐하니? 빨리 내려와. 하염지, 나도 가르쳐줘요. 어림없는 소리. 에너지기 바라스프카라면 50년은 수련해야 되느니라. 50년씩이나요? 우와! 저건 에너지기 바다. 어? 과연? 과연 선오반의 손자답구나. 뭐시? 선오반의 손자? 그렇지만 할아버지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는 거려. 선오반한테 꼬리 달린 꼬마를 주워서 키운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선오공이 바로 오공아. 예? 오공아, 오공아, 너 우리 집에 갈래? 너 우리 집에 가면은 내가 에너지기 바를 양 너한테 다 가르쳐줄게. 정말이야? 신난다. 응. 드래곤볼을 전부 찾으면 곧 갈게요. 응? 잠깐! 아니, 이럴 수가. 귀여운 것들.
드디어 내가 세계 정부를 위한 순간이 가까워 보인다. 무라색과 기란을 대기시켜라. 예, 비라운 제왕님. 무라사키! 예, 제왕이시여. 다섯 개의 드래곤볼을 가진 자들이 오고 있다. 무라사키, 너의 활약을 기대해보겠다. 염려마십시오, 제왕이시여. 어서 가봐. 예.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빨리 가자. 아이고 싫은데. 아이고 무서워라 이 싫어 이 안 들어봐. 빨리 안 가? 아이 싫어. 너희들이 마지막 드래곤볼을 손에 넣기만 해라. 여기야. 아이고, 여기는 무시무시한 피라우 제왕이 사는 곳이야. 잘못 갔다가는 난 밥에 추가돼요. 하지만 여기서 되돌아갈 순 없잖아. 나머지 두 개를 꼭 찾아야 돼. 어서 들어가 보자. 아이고, 싫어. 가자. 아, 싫어. 깜짝대봐. 어? 아이고, 무서워라. 부루마양 가는 길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야무치 뒤에서 보호해 드리려고 이렇게 미행하는 겁니다. 어우, 멋져요. 신세이세요. 너희들도 이런 신세를 좀 배워라. 아이고, 부루마양 같이 가요. 어? 아니 가서는 가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드래곤볼 전부를 내놔라. 그렇다면 네가 드래곤볼을 노리고 있었단 말이냐? 아야. 그래, 저놈 되게 웃기네. 소리 치고 날려. 그 드래곤볼 주인은 우리 피라우 제왕이시다. 뭐? 피레미 제왕? 뭐라고? 자!
양 잠시 후 기가 막힌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고철 덩어리가 왜 안 올까요, 부르마 양? 아이고 이 불쌍한 꼬마들아. 죽어갔다. 이제는 나한테 맡겨라. 오 마이 비비. 고철 덩어리. 이건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공격에도 안 되고 저렇게 공격에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푸르마야? 글쎄요. 그나저나 드래곤볼을 어디서 찾지? 아이고 이쁘다.
갑시다. 출발! 좋아요. 부르마양 조심해요. 아이고. 전자가 손 속에 갇혀버렸어. 비라우님, 차 안에는 드래곤볼이 없습니다. 비라탄, 그 녀석들 좀 누군가 갖고 있겠구나. 여기서 어떡하면 빠져나갈까 궁리 좀 해봐. 어이, 보너 친구들, 나는 피라운 제왕이다. 이름인지 피라운지 정정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라. 이선 있구나, 악마 추나마. 너희는 지금 다섯 개의 드래곤볼을 몸에 지니고 있다. 그걸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드래곤볼은 없다. 전자관선을 없애고 직접 손손히 내놓지 않겠다 이거지. 이게 무슨 잠들은 쐈다. 잠들은 쐈어.
돌아오는 망했다. 복장복! 저 죄지 새끼 때문에 세계 정복에 내 꿈은 깨지고 저 죄지 새끼를 바르철 해먹어야 되겠구나. 아니 나를 바베큐를 해먹겠다고 아이고처럼 무식한 소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러. 아이고. 또라이구나. 멍청한 녀석. 너희들은 내 종이 될 것이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 종이 뭔데? 아이고 이 바보야, 종도 모르냐? 종이지 뭐야. 종이구나. 종이라고. 아
오령아, 이 여인만 갖고 있어? 네.
선호공, 미안해. 아이, 대신 그거들 했어. 근데 아까부터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룡아, 너 무슨 소원을 빌었니? 사실 어저께 밤에 오줌을 쌌어. 내 팬티가 없어서 부르마걸 훔쳐 입었거든. 그래서 말이야, 새 걸로 주호야. 나 같으면 백마를 탄 멋진 왕자님을 보내달라고 했을 텐데. 이 거북이도 곱지가 없는 걸 보니까 거북이도 여자구나.